아, 시즌 2 화려한 라인업을 완성시켜줄 새 식구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터스, let's go! 아, 터스, let's go! 기스톤 제압! 4세대 아이돌 대표 주자, 스트레이 키즈의 대표 비주, 리나! 야,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와, 좋아, 리나! 와, 폴로 입고 왔어. 나도 폴로 입고 왔는데. 부잣집 아들이다. 와, 일단은 인사 부탁드립니다, 리노. 아,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의 리노입니다. 삼토카입니다. 축하합니다.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노라고 합니다. 리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센터. 또 왔으니까. 네, 새로 합류하게 된 스트레이 키즈 리노입니다. 잘생겼다. 우리 리노 빨리 친해지기 위해 제가 저 빅데이터를 모아왔고 지금부터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노는 이름이 리노인데 본명이 훨씬 좋은데 왜 본명을 안 쓰는지. 본명이 이름이 좋네요. 이민호입니다. 동명이. 와, 이름 같은데 완전 달라. 근데 본명도 안 써, 자기 이름. 이민호 분들이 자기 이름을 안 써요. 워낙 배우 쪽에 흥분이 계셔가지고. 예. 나 너 좋아하냐? 아, 1998년 경기도 김포 출생이고요. 요. 98년? 네, 98년생. 호랑이띠. 호랑이에요? 네. 정확히 또 셋이 또 호랑이띠. 제일 공업고등학교 전자계산기과 졸업했습니다. 전자부네. 우리가 몇 번째 도전인지 뭐 이런 걸 계산 철저히 합니다. 1차인지 2차인지 이런 거. 데뷔 전에 별명이 백옥면 구준표입니다. 백옥는? 대곰면, 이게 김포 대곰면이죠? 네, 맞아요. 와우. 배수포. 구준표. 맞습니다. 데뷔 전에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 입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학교 앞에 여학생들 찾아왔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었습니다. 오, 진짜? 학교 다닐 때는 좀 약간 조용히 있었구나. 내가 봤을 때 이런 친구들은 그거예요. 진짜 그 학교에서 진짜 인기 많은 친구들은 자기가 인기 많은지 모르는. 맞아. 약간, 내가 봤을 때 약간 고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노래는 어느 노래를 좀 많이 들었나요? 학창시절 때 물어보니까 디셈버와 디셈버? 진짜? 디셈버? 예, 디셈버. 세월이 되게 와, 운영광 출신! 와, 바로 탈출하네. 디셈버와 코요테 노래를 즐겨 들었다. 오, 진짜? 아, 네. 98년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잠깐만, 너무 활동을 안 했는데? 아, 그때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코요테 선배님들을 좋아하셔가지고. 아, 부모님께서? 네. 부모님이. 계속. 부모님 세대, 부모님 세대. 거의 한 5살 때 들은 거 아니에요? 아, 네. 근데 계속 생각날 때마다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태교를 그럼 코요테 송으로 하셨구나. 약간. 어머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어머님? 16년생이세요. 16년생이시고. 왜 은혁 씨 쳐다보세요? 왜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은혁. 어머님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아니야. 부모님 세대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형누나야 돼. 형누나라고 부르지. 10살인데. 아, 맞아요. 그럼. 10살 차이. 형누나. 리노가 오늘 함께 하는데, 우리 그 진호 씨가 주의할 점. 네. 리노에게, 막내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문제 맞힐 때는 사실은 말을 좀 아끼는 게 가장. 말을 좀 아껴. 네. 너무 자기 주장을. 아, 본인만 얘기하려고? 아, 다른 데 많이 떠들고. 문제 맞힐 때는 좀. 계속 문제 맞추잖아요. 아, 그랬나? 아니, 그럼 누가 맞춰요? 제가 맞춰요. 누가 맞춰요? 우리 다 아끼고. 누나가 맞추실 때까지. 우리 리노,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잘 들으려고 귀 컨디션을 관리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와, 어떻게 관리하지? 네, 뭐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뭐 이렇게 피어싱도 달고 구멍 더 여러 개 내서 잘 들으려고. 네. 그랬으면 라비는 다 맞췄어야 돼. 아, 이게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세어나가. 세어나가. 소리가 세어나가서 라비는 받침이 잘 안 들려요. 나가, 다음부터 나가. 아바떼 나이스 외치면서 자리로 들어갑니다. 둘, 셋! 아바떼 나이스! 입장! 자, 입장합니다. 아바떼 자기 자리 찾아 들어가세요. 네.
아, 만약에 리노가 진호 씨 옆자리로 가면 좀 하고 싶지 않을 텐데. 아. 자, 이렇게 자리 배치가 됐습니다. 오, 두 자리가 비어있어.